멍게같이 생긴 게 선생님 제 남친이에요? 멍게 아니고 의대생. 이야, 아니 저번에 해삼 닮은 놈이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꾸 해산물 들먹이면서 남의 사생활에 오버질 그만하지. 아니 어떻게 간섭을 안 해요. 내가 곧 선생님 남친 될 사람인데. 대학 합격하고 민증 도장 바짝 말랐는데도 마음 안 바뀌면 다시 찾아와. 그땐 내가 좋대도 네가 싫대걸. 어, 난 선생님 마흔대도 상관없는데. 내가 미쳤니? 40살이 싱글인 것도 우울해 죽겠는데 고리쳐 과외학생한테 껄떡대게? 화를 내. 저기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 가봐 가.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너 수업 제끼고 여기서 죽 때린 거면 저녁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뭐 먹을래? 떡라면. 만두라면, 해물라면, 짜장라면 다 놔두고 또 떡라면? 나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거든요. 야, 선생님 끓여주면 더 맛있을 텐데. 그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사람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진짜는 아닌데 신경 끄셔. 선생님, 첫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양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이 계산되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전요, 선생님이 0만큼 사랑을 줘도 100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다, 1000? 그것도 부족해요. 3000만큼. 3000만큼 사랑해요. 3000만큼. 그녀의 빨간색 가방 너무 무거워 보여 내가 들어주고파. 그녀의 빨간색 가방 너무 포근해 보여 나도 그녀 품에 안기고 싶어. 아무나 모르는 그녀의 매력 바보 멍청이에게. 괜찮아요.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서류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백비서가 피곤해서 여기서 졸고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내가 백비서를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도와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늦게까지 이렇게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든가 내가. 아유 진짜. 제가 운전할게요 오늘. 어? 면허 있으셨어요? 나 일종 보통이에요. 갑시다. 대표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말 걸지 말아요. 나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운전면허 언제 따셨어요? 20살 때요. 그럼 운전 경력이 15년도 넘는 건데. 근데 속도가. 아니 면허 따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는 거라 오늘이. 빨리 세워요. 세우라고요.
지금 제가 깎지 마! 어, 지금 반말한 겁니까? 보지 마! 해봐. 우회전. 우회전. 깎지 마! 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 앞에 보세요. 아, 예. 대표님께서 새로 들인 비서가 꽤나 깜찍한 짓을 벌였던데 끝까지 우리 발언이 어쩌겠습니까? 몸까지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면서요. 죄 없는 사람 괜히 몰고 가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죠. 대표님까지 이리 안면몰수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명전무님 사정이고 난 내 직원 아무 이유 없이 의심받는 거 기분 더럽거든.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 번 이상 봐준 사람 없어요. 백비서님 왜? 들어가요. 원하는 게 뭡니까? 랜드플래시 연구 권한 일체 저한테 넘기시죠. 그거하고 그냥 꺼져. 난 내 비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제목은 빨간 책가방. 그녀의 빨간 책가방 너무 무거워 보여 내가 들어줄게. 그녀의 빨간 책가방 너무 포근해 보여 나도 그녀 품에 안기고 싶어. 아무나 모르는 그녀의 매력 바보 멍청이게 빨간 블랙을 벗어 첫눈에 반한 동그란 동력 내겐 바람을 내려 나만의 블루오션 SBS